각양각색의 동물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물의 똥 모양도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독보적인 모양의 똥을 누는 동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립면체 대변을 누는 동물인 원뱃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라,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유대류 동물인 원뱃은 햄스터를 닮은 귀여운 외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몸의 길이가 70에서 120cm, 무게가 25에서 40kg이나 됩니다. 순둥순둥한 원뱃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귀여운 외모 덕분에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귀여운 원뱃은 왜 네모난 똥을 싸는 걸까요? 혹시 항문이 네모난 걸까요? 원뱃똥이 네모난 이유는 바로 내장 소화기관의 모양과 신축성에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공대의 패트리샤 양 박사는 물리적인 근거로 원뱃의 장이 네모난 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원뱃은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상당히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는 무려 9m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뱃이 먹이를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일에서 18일 정도로 그 과정이 매우 길고 느립니다. 이로 인해 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배설물은 매우 건조하고 단단해져 배출 과정에서도 모양이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모난 배설물 형태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원뱃은 장 조직과 근육의 위치에 따라 두께와 경직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다른 곳에 비해서 장의 단 면적이 2배이면서 강성이 4배인 영역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두꺼운 장 근육 부분의 뻣뻣한 영역과 부드러운 영역이 번갈아 만들어내는 원형의 수축 운동을 시뮬레이션해 보았고 그 결과 강성비가 늘어날수록 시험 물질이 네모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뻣뻣한 장 부위의 수축이 빨라지고 부드러운 장 부위의 중심부에서 수축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모서리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두꺼워 꽉 끼는 부분은 빠르게 수축되어 배설물을 세게 밀어내고 부드러운 근육 부분은 천천히 수축하면서 모서리를 만듭니다. 차차빙구의 이모저모 구독과 좋아요 꾹! 원뱃의 장은 5일 동안 2초마다 한 번씩 총 10만 번 이상의 수축 운동을 하여 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네모난 모양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호주 산불로 야생동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동물들이 불을 피해 자신들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원뱃의 동굴 속에서는 곤충, 파충류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양과 캥거루가 입구에 숨어 있었다고 하니 원뱃의 동굴이 많은 생명을 구한 셈이겠죠? 이런 원뱃을 동물계의 천사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차차빙구의 이모저모 구독과 좋아요 꾹!